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20번은 필자의 주장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두 가지 정도 예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시를 바탕으로 글을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구문 독해드리겠습니다. It's easy to judge paper based on their actions.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it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럴 때 맨 뒤에 나와 있는 it과 연결을 해두세요. 그러시면 가주어와 진주어의 구조가 돼서 이렇게 노란색과 앞에 있는 노란색이 같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에 기초를 두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쉬운 것이죠. We are often taught to put more value on actions than words, and for good reason. 우리는 가르칠까요? 가르쳐질까요? 그렇습니다. 수동으로 우리가 가르쳐집니다. 수동태죠.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지는 거니까 배우는 거죠. 뭐라고 배우냐면 To put more value on actions than words. 단어보다는 행동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행동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어라. 그리고 for good reason, 나름의 좋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The actions of others, 다른 사람의 행동들은 종종 speak volumes louder than their word. 단어보다는 더 크게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however, 핵심 however, when someone exhibits some difficult behavior, 누군가가 좀 어려운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좀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 you might want to reserve judgment for later. 나중으로 그 행동을 판단을 유보하기를 원할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people are not always defined by their behavior. 행동만으로 그 사람들의 내용이나 그 사람들의 성격을 정의할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It's common to think.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So bossy. 쟤 너무 거들먹거려. She's so mean. 쟤 너무 좀 싸가지 없어. After observing less than desirable behavior in someone.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덜 바람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면 여기 less than desirable 중간에 붙었어요. 이게 원래 원문도 이렇게 약간 붙어 있어서 중간에 좀 해놨는데 한 단어로 보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누군가에게서 less than desirable 바람직하기보다는 훨씬 더 나쁜 그런 행동을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But 하지만 you should never make such assumptions right away. 자, 노란색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문장인 동시에 변형이 돼서 나올 때 연계돼서 순서 문장삽이 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연계된다고 하느냐? Such assumption과 but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이죠. 자, 파란색으로 적어두겠습니다. 하지만이라 하였으니 윗글과 아랫글을 논리적으로 반대가 되는 부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거 일반적으로 아, 쟤 너무 거들먹거려. 아, 재수없어. 쟤 나쁜 년이야. 라고 얘기하는 but. 근데 such assumption 그러한 가정 바로 앞에 나왔거든요. 쟤 너무 거들먹거리는 것도 어떻게 전란 척 쩔어. 와 같은 것들이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그런 가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정답의 근거라서 적어놨습니다. 외워두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빈칸감이고 순서 문장삽입의 정답의 근거 왜 어법은 안 되겠어요. Such assumption에 대해서 잘 기억해놔야 되겠죠. 자, 다 체크하셨으면 다음 문장을 계속 또 해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강의로 보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좀 빠르다, 좀 해석이 좀 어렵다 그러면 잠깐 멈추고 아래에 있는 한국말 해석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You should give someone, 넌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야 돼요. Someone 자르고 second chance 자르면 IO와 DO를 받는 사형식 동사.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죠. If you label them, 그들에게 라벨, 이름표를 붙이기 전에 and shut them out forever, 그들 영원히 닥치게 하지 말고. 그치? 그들을 영원히 말할 수 없게 그리고 이름표를 딱 붙여 쟤는 저렇게 나쁜 애야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라는 거죠. 너는 아마 발견할런지 모릅니다. Great co-worker or the best friend in someone. 누군가에서 훌륭한 동료, 누군가에서 최고의 친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좋은 친구가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동료가 될 수 있는데 남들이 막 얘기하는 쟤 싸가지 없어?
쟤 아주 그냥 자기만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유보해야 되잖아요. We are reserved 나왔었죠. 그쵸? So, don't eliminate a person from your life. 삶에서 누군가를 지워버리지 마세요. Based on a brief observation. 이건 우리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Brief observation. 해서는 안 되는 것. 짧게 관찰해놓고서 브리핑이라는 게 짧게 설명하는 게 브리핑이잖아요. Brief observation. 한번 쓱 관찰하고 아, 쟨 진짜 아니야. 쟨 진짜 사람이 안 됐어. 이런 얘기 하기 쉬워.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죠. 이 글도 뭐 연결사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순서 문장 삽입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에 but하고 however가 있는데 둘 다 반대반대니까 내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연결사보다는 순서 문장 삽입으로 정답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는 however가 하고자 하는 말이고요. 아래쪽으로 나왔을 때 이런 가정을 먼저 내리기 쉽다고 했는데 그렇게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맥락이. 그래서 빈칸도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번 필자의 주장 문제 풀어봤네요. 여기까지입니다.